마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구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하여 각기 제각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이루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주신 예수님,